여러분, 오늘은 우리끼리라는 컨텐츠를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들을 쭉 보는데 아무래도 겟레디 윗미를 제가 많이 찍다 보니까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느낌으로 이번 연도에는 좀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 저의 썰? 저의 사연들? 그런 것들 하나씩 풀어보면서 메이크업 해봐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컨텐츠는 우리끼리 수다 떤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제품 정보는 여기 자막으로 달아두고 조금 더 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요거 세라마이딘 미스트거든요. 타프자르트 거.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속건조 굉장히 잘 잡아주고 피부가 좀 매끌매끌해지는 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사이닉 토너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미스트를 이렇게 좀 분사하는 걸 별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손에 덜어가지고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짝사랑? 제가 짝사랑을 한과 동시에 어장관리를 당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에 좀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짝사랑을 한다는 건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말해볼 주제에 대한 뭔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내가 더 행복할까?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한가? 약간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때 엄청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조금 회상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오늘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서면 소인수 분해를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 오늘은 다른 데 카페 같은 데 가지 않고 무조건 거기서 기다렸다가 먹고 올 거예요. 저는 지금 20대 중반이 됐지만 연애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 연애를 많이 안 해보기도 했고 연애를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은 횟수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는 많이 하는 게 남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는 게 좋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 사람과 좀 오래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3년 전? 제가 대학교 2학년에 딱 올라갈 무렵이었어요. 오랜만에 요 컨실러 쓸게요. 제가 제 입으로 맨날 좀 소심하다 하는데 그때도 물론 소심하기도 했고 그때는 더 지금보다 순진하기도 했고 저한테도 대학교 2학년 시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학생부라고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집행부라고 했었는데 과에 학회장이 있고 뭐 부학회장 그리고 집행부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구성원을 짜면서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더 페이스샵 쿠션에다가 저의 꿀조합이죠. 요거 RNK 같이 섞어 쓸게요. 학생부에 이제 부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또 저희 것뿐만 아니라 상경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각각의 집행부들이 리더십 트레이닝 이런 거 해가지고 MT처럼 1박 2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학과별로 팀을 짜는 게 아니라 그 학과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팀을 이뤄요. 그러니까 그 팀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다 다른 학과 사람들이고 어색하니까 서먹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적응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굉장히 쭈그리처럼 이제 있다 왔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학교에서의 썸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MT를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막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뒤풀이가 핵심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옷도 차려입고 약간 그런 모습으로 뒤풀이 때 만나게 되니까 뒤풀이가 저는 좀 그런 썸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쭈구리 같은 MT를 갔다 오고 나서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아무런 것도. 뒤풀이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뒤풀이를 또 쫄래쫄래 따라갔죠. 가니까 조원이 10명이면 한 2, 3명 정도는 못 오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7명 정도, 뭐 6명 정도 이렇게
좀 소수의 인원이 모이게 되는데, 소수가 딱 모이면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게 되고, 사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죠.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저는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은 조원이었던 다른 과의 오빠가 오늘 술좀 마신 것 같던데 괜찮냐 하면서 안부 인사를 묻게 되죠. 근데 2학년이면 솔직히 많이 안다 생각하겠지만 1학년에서 갓 2학년 넘어가는 애잖아요. 그 오빠는 군대도 갔다 오고 휴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이로 한 26? 제가 21이었으니까 그 정도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제 그 오빠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장 속에 저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또그 오빠가 막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그냥 좀 호감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때 제 이상형은 살짝 마르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빠가 좀 스타일도 좋고 막 귀도 뚫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연락을 하면서 그 오빠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자기는 심심하대요, 맨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웃긴 게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실 심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심심해서 놀아달라고 하는 게 너무 순진하게 나랑 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오빠가 심심하다고 그러면은 같이 밥도 먹고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갔다가 밥도 먹고 근데 참 이상하게 진짜 어장은 어장이라고 손을 잡지도 저한테 막 호감의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근데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를 한두번 정도 했나? 저는 그 사이에 이미 우리가 곧 사귀게 되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눈썹만 그려주고 왔어요. 미아 피넛블로썸. 친구들한테 항상 고민 상담으로 나는 그 오빠가 좋은데 그 오빠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고백을 할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냐면 누군가를 제가 더 좋아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패기 있게 내가 더 좋아하면 되지. 나를 좋아하는 연애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애도 있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곧 고백할 때가 다가오겠구나 하면서 저는 저 혼자 김칫국 다 마시고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21살 입장에서 26에 그 오빠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나이가 막 두세 살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딱 봐도 나보다 연애 경험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방법은 아는데 더 다가오지 않으니까 저는 막 애가 타가지고 그때 막 학회장 오빠한테 고민 상담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거? 나는 그 오빠가 좋은데 그 오빠는 나를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먼저 고백을 하면 승산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고백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한달 정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썸을 탔는데 끝까지 제가 좋다는 소리는 안 해요. 오늘 메이크업은 무펄로 할 건데 제가 좋아하는 무펄 섀도우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음영 메이크업 할때 가장 좋아하는 이거 에뛰드 하우스의 해변의 산 코코넛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제가 오빠들한테 그렇게 한참 고민 상담도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저 혼자 썸을 타고 있을 때쯤에 학회장 오빠는 제가 그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오빠에 대해서 이제 그 학과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저를 좀 이렇게 혼자 부르더니 너그 사람 그냥 안 좋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뭔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왜안 좋아해야 되냐 하니까 그 학과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좋은 평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도 걔는 별로인 것 같다. 너는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오빠를 포기하도록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설득을 하고, 막, 남자가 더 좋아해야 그 관계가 좀더 오래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저를 위한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결국에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그 오빠한테 카톡으로, 나는 오빠가 좋은 것 같다.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던진 거죠. 거의 이런 경우는 어장일 확률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잘 쓰는 마이 스몰 페이스 이거 쓸게요. 나를 좋아한다고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심심할 때만 불러내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거. 결론적으로 그 오빠한테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는 너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딱 한마디가 왔는데 이제 그때 저는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모두가 나한테 걱정했던 것처럼 나는 어장을 당하고 있었구나. 요 정도로만 나를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저 그때 번쩍 정신 들고 아예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요거는 200년 된 초코가게.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나를 좀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만나는 게좀더 내가 상처를 덜 받겠구나. 그런 걸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진짜 좀 결정적으로 좀 슈렉이었던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관심만 주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조금의 관심을 주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빠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나도 이제 마음 정리해야지 하고 마음 정리하고 연락을 안 하면 꼭 2, 3일 안으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만약에 치마를 입고 갔다 그러면은 그냥 쑥 지나가 놓고는 나중에 카톡으로 너 오늘 미팅 가냐?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괜히 사람 마음 흔들리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장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제는 내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그리고 왜 오빠들이 남자가 그렇게 어중간하면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네가 먼저 남자한테 고백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약간 그런 걸 저는 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나는 내가 먼저 고백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우리는 건강한 관계가 됐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여자 남자를 떠나서 먼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그 사람도 뻔히 아는데 진짜 그냥 어장 속에서 나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해주고 요즘에 저 요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눈 음영 줄 때도 굉장히 예쁘고 저는 요즘에 블러셔로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신라면 세점 영상에서도 블러셔를 요거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날 메이크업 예쁘다고 해주신 분도 꽤 계셨고 요거 블러셔 물어봐주시는 구독자님도 계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참 좋아하던 요거 나스 아토믹 블론드의 요 브론저 색깔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붉은 느낌의 갈색이라서 쉐딩 같은 칙칙한 느낌보다는 볼에 올리면 좀톤 다운된 그런 블러셔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사기는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은 대체품으로 요거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눈화장도 거의 얘가 주가 되게 해줬고 블러셔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시세이드 퓨러 요걸로 눈 집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삐아 마스카라 리뷰 올렸잖아요. 근데 마스카라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세 번 정도 발라가지고 외출했었는데 진짜 처짐이 하나도 없어요. 처지지도 않고 워터프루프라서 막 번지지도 않고 그래서 픽서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이 얇아가지고 막 뭉침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쓸어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 항상 쓸때 바짝 집으면 눈두덩이가 살이 많아서 다 찍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보시면 눈두덩이 살 많거든요. 눈두덩이 살 하면 전데 저는 그냥 바짝 집어주고 나서 이렇게 해서 막 올리면은 요까지 다 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올려주면은 저는 가장 덜 묻는 방법이 요건 것 같아요. 마스카라가 얼만큼 묻었는지도 딱 보이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시더라도 양쪽 다 집어넣고 하지 마시고 한쪽 짚고 하고 그리고 반대쪽 짚고 바로 마스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한쪽씩 한쪽씩 따로 해주시면은 처짐이 심한 그 고민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잘 처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씩 한쪽씩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눈 감으면 여기 다 찍혀 있는 거.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없애거나 걷어내고 섀도우로 한번더 덮어줄게요. 저는 지금도 후회는 안 되는 게 그때 고백해본 거, 뭐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러고 저는 거절을 당했지만 거절 당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그 마음이 포기가 됐던 거.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이 나도 너 좋은 거 같아. 근데 지금은 못 사귀겠어. 만약 그랬던가 아니면 나도 너 좋긴 한데 아직은 좀더 알아가 볼까 하면서 계속
관계를 그 사람도 유지를 하려고 했다면 더 나쁜 사람인 거고, 뭐 어쩌겠어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것도 답이 없고, 사람이 사람이 싫은 것도 답이 없는데. 그리고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아멜리 마이 스몰 페이스 요 컬러로, 이거는 피카소 포니 14 브러쉬입니다. 잘 털어서 적은 양으로만 볼 중앙에 살짝 블러셔를 넣어줄게요. 이게 바르면 진짜 뭔가 갈색 안 갔죠? 그냥 살짝 붉은 느낌의 톤 다운된 블러셔? 요런 느낌인데, 요런 컬러. 이거 사실 구독자님이 저를 영업하셨는데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립밤 닦아낼게요. 오늘 립은 맥의 카인다 섹시 요 컬러랑, 오늘은 살짝 누디하게 하고 싶어서 아이미미 리크레용 카일리라는 요 컬러, 요 컬러 같이 섞어서 발라볼게요. 지금 약간 요렇게만 해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카일리 요 컬러로 발라줄게요. 오늘은 약간 요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제 얘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뭔가 얘기를 하니까 재밌기도 하면서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머리를 조금 해주고 옷도 갈아입고 나갈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퍼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이 퍼자켓 이번에 사고 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오늘도 이거 입고 갈 거고, 사이아이 부츠 신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은 오늘 요거 들고 갈 건데,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지인분한테. 환희 브랜드 가방이고, 아마 재작년? 그때쯤에 나온 건데, 오늘 여기 뭐 넣을 거냐면, 일단 이거. 팩트, 오늘 쓴 거. 더 페이스 샷 쿠션 요거 넣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 찍을 카메라 넣고, 그 다음에 지갑, 마스크, 그 다음에 에어팟.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재밌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뷰티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끼리라는 컨텐츠는 진짜 그냥 제 욕심으로는 우리끼리 대화하는 거, 우리끼리 관심사, 이야기들을 하는 컨텐츠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꼭 소인수 분해를 뿌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로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